5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노트북 씻어줄게요입니다. 중국의 한 가정집 욕실. 어린아이 한 명이 물을 틀고 뭔가에 열중하는 모습인데요. 흰 거품으로 가득 찬 대야 안에 담긴 건 다름 아닌 고가의 노트북입니다. 수세미와 샤워타월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아이는 노트북 안에 쓰레기가 많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빠는 쓰레기 매일 등이 많다는 의미로 한 말이지만 딸은 노트북 자체가 더럽다고 이해하고 노트북을 세척해 준 겁니다. 뒤늦게 이 모습을 본 엄마가 황급히 노트북을 꺼내봤지만 며칠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데요. 170만 원이 넘는 제품이 망가졌지만 아빠 왕모 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딸의 마음에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걸 어찌 혼내나요? 못 혼내죠. 이 탄은 아빠 휴대폰 씻어주기일 듯. 새 노트북으로 바꾸고 싶었던 아빠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